뭔가 저는 어쨌든 우리 인터뷰님께서 제일 베스트 해서가 아닌가. 틀을 깼어요. 계절의 틀도 깨고 홈웨어 같으면서 뭔가 아우터웨어 같은 이런 맞아요. 모든 미스터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살짝의 펑크까지 있는 그런 모든 네, 새로운 그런 새로운 디테일 이거 이것이야말로 넥스트 패션 아닌가. Hi, my name is Shinro, and I'm an intern at Korea Now. Have you guys heard of Next in Fashion on Netflix? And do you know who got the first honor at the TV show? Today, I invited a very special guest, Minju Kim. Thank you for inviting me.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김민주입니다. 민주 킴이라고 하면 이제 인터내셔널론의 컨템포러리 우먼스웨어. 저한테는 그렇게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큰 계기보다 우연치 않게 패션을 공부하게 됐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파인아트랑 이쪽에 더 관심이 많았었는데 뭔가 하다 보면 좀 그냥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그거를 계속 지금까지 이어온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패션이게 되고 사실 원래는 서울에서 패션의 삼성 디자인 학교에서 네. 공부를 했어요.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졸업을 하긴 했지만 조금 뭔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엔트워크를 가게 된 거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해외 공모전 같은 것도 많고 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이런 패션 컴피티션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도전하고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베이스가 됐고 특히나 뭔가 그때 H&M으로 우승했을 때는 엔트워프에서는 벨기에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한국 디자이너라고는 아니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뭔가 이런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전문적으로 잡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걸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도 되게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넥슨 패션 네. 그 경연에 참가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참가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요. 이메일에 이제 또 한번 넥슨 패션이라는 프로그램 할 건데 참가해 줄래? 이랬어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뭐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제가 뭐 얼굴을 내놓거나 뭐 그런 디자이너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편하면 편할 수 있지만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많은 디자이너랑 서바이벌 한다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언니가 무조건 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반입해서 나가게 됐어요. 그 처음에 섭외가 되셨을 때 본인이 한국인 대표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거는 몰랐고요. 전혀 가서 모르겠고. 깜짝 놀랐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쨌든 첫 번째 에피소드 레드카펫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레드카펫은 어쨌든 워낙에 컨셉추얼하고 또 웅장한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틀 만에 할 수 있어? 그리고 익숙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저랑 엔젤이랑 엄청 고민하고 만들었는데 그래도 엔젤이는 아직까지도 물어보면 자기 레드카펫 컬렉션이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BTS 분들이 첫 월드투어 나가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들의 음악들은 뭐 DNA 그리고 I Need You 그 의상을 제작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넥슨 패션하고 똑같았고요.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데 한번 같이 작업해보실까요? 하고 해서 저희는 너무나 이제 흔쾌히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어려웠다는 건 그들을 만나지 못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조금 실제 만나봤으면 더 잘했지 않을까. 사실은 실제 이제 그분들이 입으셨던 옷들 딱 제일 자신한테 잘 맞는 수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메이드 사이즈를 이렇게 그냥 좀 게싱을 하면서 좀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언젠가는 만나봤어요. 시즌별로 이제 뭐 유행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영감을 받는 방법.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이거에 이렇게 몇 개월씩이나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를 찾는 걸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사실은 막 진짜 천재처럼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천재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무조건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뭐 그때그때 사회 이슈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그때 어떤 감정을 갖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감이 되는 거라 꼭 집어 뭐다 라고 말하기 참 힘들고 다행히 시기에 항상 잘 와요. 이번엔 이거 해야겠다. 그리고 항상 시즌이 끝나면 아쉬우니까 아 이거 더 잘할 거 이거 더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컬렉션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는 물론 남들이 보기에 네.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좀 특별해 보이긴 하지만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 웨어러블 한가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편하게 입을 수 있을까 아닌가 사실은 굉장히 대중적인 브랜드죠. 매 시즌마다 뿌듯하고요. 뭔가 어떠한 진짜 뭐 어워드나 이런 거에서 뿌듯하다기보다 그건 좀 다른 느낌이고요. 매 시즌마다 이걸 또 했네 이걸 또 견뎠네 뭔가 또 만들어냈네 매는 어쨌든 항상 옷을 만들어놓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런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레스테이 세션 나간 이유는 조금 더 알려지고 싶었거든요. 뭔가 사람들한테 저희 브랜드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고 뭔가 되게 좋은 브랜드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좋은 취향일 수도 있다는 거를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가서 나가서 우승을 했고 네. 그렇기에 지금은 어쨌든 뭔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가까워지고 싶고요. 좀 저희 컬렉션이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사람들한테 생각보다 좋은 인상을 준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도움이라는 말이 되게 단순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거라서 사람들이 저희 브랜드를 좋은 브랜드 그리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자기가 소비를 했고 싶은데 그런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네. 모델처럼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잘 뻗어